고대 병원이요. 고대 병원이요? 카드를 다시 내주세요. 선생님, 서울 성모병원 고대 어디요? 감사합니다. 우와, 겁내 코지하네. 아니 이게 회사마다 교대 시간이 다른가요? 같은 거. 언제나 그러면 다 못 가요 정상이죠? 이건 회사. 전철석. 아 그런가? 안 보고 잤어.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보측에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정상 결제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이태원으로 가주세요. 이태원이야. 어딜 땐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상대받은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룰이라 다 안나 바라는 대로 승인 요청 중입니다. 자, 국민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전히 이태원은 복잡한 거리 중 하나. 약수역 쪽으로 가주세요. 약수역이요. 네.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기업은행 쪽에 붙여서 세워주세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승인 요청 중입니다. 하나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네. 밤에 야간에는 블랙박스 영상에 번호판이 안 나오니까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내려가서 어떻게 드릴까요? 내려가세요. 예. 윙상가 지나서 예. 잘 전해 주시면 예. 노학제 방면이고요. 예. 예. 네, 그중에 문제에게 세 아반떼가 아니고 혼다야? 김일 모든 걸 끝내고 싶다. 또 이런 날도 또 있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네, 됐습니다.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 네. 여기는 완전히 시골 읍내 같네. 대게 원역. 약 300m. 금요일이라고 늦게 나왔는데 이런 날도 있구나. 아이고,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네. 카카오가 무슨 코를 몰아준다는 둥 뭐 어떻게 한다는 둥, 글쎄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안 받으면 되는데. 전부 받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해봐야 외고밖에 안 온다. 더 택시 잡기 힘들다는 걸 알 텐데 기사들이 좀 신경 좀 쓰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뭐 남의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뭐라 그럴 수 있나요? 한티역. 한티역이요?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역삼동 상록회관 뒤쪽으로 갈 건데요. 예. 제가 가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아따, 저양반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여기 세워드려요? 예, 세워주시고 뭐 편한 식으로 나가시면 되겠네. 카드를 빼지 말고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거래 처리 중입니다. 정상 결제되었습니다. 네. 예.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 아파. 예, 신길동으로 갑니다. 신길동이요? 예. 어느 쪽으로 가드릴까요? 뭐 기사님 가시는 대로. 그런데 역시 굉장히 막 뭘 많이 꾸미셨네요. 돈 벌려면 투자해야죠. 그럼 혹시나 이렇게 다음에 다시 이 택시를 부르나요?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안 받아요. 아.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뭐가 또 밖에서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뭐 복불 복이죠. 뭐 7만 대 택시 중에 한 대니까. 근데 뭐 걔 중에 친구들은 단골이에요. 친구들은 단골인데 한 시간 전에만 전화 주면은 서울시 어디든 가니까. 아무리 운전하는 그럼요. 스타일이 뭐 편하다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손님이 있고 맞는 승객이 있으니까. 아유, 양아치 같은 놈 너무 많아서 내가 볼 때 지금 금요일인데 손님 많은데 차를 못 잡는다 그러잖아. 다 그러지 마. 뒤에 보면 다 붙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콜더를 기다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택시가 없으면 어디 가든지 손님이 있거든요. 저 오늘 콜 받지도 않고 그냥 형식상 틀어놓은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택시가 없어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없어요. 이게 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한 시간 택시 잡다가 열받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애시간하면 와서 대리운전 불러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다시는 택시 안 탄다는 예, 얘기거든요. 근데 예, 예. 아우,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230km밖에 안 뛰었는데
미터기요금은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영업하는 거리는 178km 밖에 안 되네. 오늘은 콜 하나 받고 전부 다 길거리 손님 태워가지고